미국 추상주의 미술의 거장 사이 톰블리의 회고전이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5개월간 열리고 있다. 이번 퐁피두 회고전에서는 작가가 주목받기 시작한 1950년대 초반의 그래비티와 쓰기를 통한 원시적 형태의 작품들과 1960년대 초반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구도가 주를 이루었던 작품들, 1970년대 미니멀 아트와 개념 미술에 대한 이해와 해답을 찾던 작품들을 비롯하여 최근 다양한 색상으로 풍성함을 강조했던 작품들까지 그의 명작들과 미 발표작을 비롯해 사진, 일기, 조각들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큐레이터 조나스 스토어스브의 말에 따르면 퐁피두 센터는 이번 회고전을 준비하는데 3년의 기간을 투자하였다고 한다. 이는 개인전 전시 준비로는 최장 시간이 걸린 사례이다. 사이 톰블리의 주요 작품들이 대부분 개인 소장품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작고한 2011년 후 사이 톰블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작품가의 작가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미국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임대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라 한다. 140여 점에 이르는 회와 조각, 대생, 사진이 시대별로 구성되어 사이 톰블리의 작업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출신의 사이 톰블리는 1947년부터 4년간 보스턴 미술관 학교와 뉴욕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미술 수업을 받았다. 그 후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권유로 블랙 마운틴 대학에 입학하며 그곳에서 플란츠 클라인과 로버트 마더웰, 벤샨의 가르침을 받으며 음악감독 존 케이지를 만나기도 했다. 1951년 뉴욕 쿠츠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던 그의 작품에서는 폴클레와 클라인의 영향을 알 수 있다. 버지니아 미술관의 지원으로 떠났던 북아프리카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여행이 영향을 끼쳤음을 그의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59년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 후 로마에서 본격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하였다. 로마를 주 무대로 예술 작품을 창조했던 그는 뉴욕 화단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갈 수 있었다. 사이 톰블리의 전 작업 세계를 거쳐 가장 주목받고 명성을 떨친 작품 스타일은 낙서와 드로잉을 재미있게 결합하는 그래비티 회화 형태의 작품들이다. 그는 매체들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였다. 유럽 지중해의 오래된 건축물과 신화의 이미지를 토대로 그만의 특유의 표현과 상징적인 기호로 풀어낸 그의 작품은 서정적인 동시에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마음대로 휘갈겨 적은 어설프지만 해학적인 흔적들이 어우러져 그림 화폭이 폭발할 듯한 강한 에너지를 담고 있다. 유수의 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사이 톰블리의 미술관이 1995년 미국 텍사스 휴스턴 맨힐 컬렉션 내에 개관되었다.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한 이 컬렉션은 1953년부터 1994년 사이에 회화, 조각, 드로잉, 기타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사이 톰블리는 장 미셸, 바스키아나 키스 헤링보다 먼저 그래비티의 예술적 영향력을 후대에 끼쳤다. 그는 글자가 회화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작품 그 자체로 시적 언어를 지니고 있는 깊이 있는 회화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롱랑 바르트는 눈과 말로 사이 톰블리의 작업을 보는 것은 작품의 이미지가 모모처럼 보인다는 관객의 끊임없는 기대를 저버린다. 그의 캠퍼스 안에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사건들은 사실, 우연, 궁극적 목적, 놀라움, 행위라는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방향을 보지 못하며 자신의 몸짓을 가누지 못한다. 오직 그의 손이 그것의 도구적 능력이 아닌 욕망이 그를 인도한다고 말한다.
미국 버지니아 출신 사이 톰블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냈던 로마에서 83세 그의 생을 마감했다. 20세기 후반 추상예술의 거장으로 호평과 명성을 얻었던 그는 작품 세계를 펼쳤던 이탈리아와 고향 미국으로 가며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지중해 문화를 연계하여 새로운 추상작품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사이 톰블리의 작품들은 마음대로 적은 듯 보이는 낙서와 알록달록 그은 드로잉이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한다. 한참을 들여다봐도 뜻모를 글자와 숫자, 색채에는 작가 나름대로 해석한 신화적 이야기들이 가득하며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읽기조차 어려운 글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이 톰블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선들은 고유한 역사와 함께한 경험들의 산물 그 자체이다. 그것은 삽화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고유하게 실현된 감각들이다. 그 비유는 사적이든 공유되었든 간에 하나의 광대함을 나타낸다.